하이프 스쿼드는 개성 넘치는 근접 액션으로 즐기는 전혀 새로운 온라인 배틀 게임입니다. 하이프 스쿼드는 인공지능이 창조하고 지배하는 근미래 인공도시 칼리오스트로라는 곳에서 OS와 뱅가드 두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to be protectors? Let me show you what a shock trooper can do. 안녕하세요. 하이퍼 스쿼드 팀에서 인게임 시스템과 배틀 관련되어 있는 리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반 시스템, 밸런스, 컨셉과 설정 등의 리드 기획을 맡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액션, 액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실시간 PVP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액션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상기하면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계속 그 목표로 돌아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좀 쉽게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대전 액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좀 깊은 게임보다는 좀 넓은 게임, 좀 이해하기 쉬운 무기 기반의 스킬 액션, 좀 만만해 보이는 액션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게이머가 최대한 뜻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액션 게임을 만들어보자. 이 생각으로 좀 즐거운 협동, 좀 경쟁이 되는 액션 게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왔고 이제 알파 테스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총기류를 활용한 슈팅이 기반이 된 배틀로얄 게임은 시장에 많이 있었고 저도 유저로서 즐겨하는 게임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무기의 근접 액션으로 스쿼드 기반의 PVP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막상 생각해보니 그런 게임은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좀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좀 코어한 액션 게임은 사실 많은데 근접 액션의 쾌감은 좀 즐기고 싶고 진입 부담은 좀 낮출 수 있는 게임, 이런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모드가 배틀로얄이었고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룰이었으니까 이 기존의 룰을 우리 게임만의 근접 액션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하이프 스쿼드에는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 거점 시스템, 파밍을 통한 성장 요소 등 기존 배틀로얄과는 다르지만 적응이 쉬운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하이프 스쿼드는 무기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자 게임 자체이길 바랬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근접 무기들을 만들고 싶었고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한 전략과 상성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게임 내에서 파밍을 하며 직관적인 성장이 되도록 같은 무기를 파밍하면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근접 무기가 줄을 이루다 보니 빠른 페이스로 교전이 유발되도록 우리 게임만의 모드 룰도 설계했습니다. 무기 자체가 곧 재미이고 다양한 스킬 전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저가 의도한 대로 자연스럽게 조작되는 재미에 많은 공을 들이면서 개발했습니다. 스킬 액션과 액션 사이에 다른 공격이나 이동을 입력했을 때 그 입력이 바로바로 액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초보 유저들이 조작하는 데 있어서 액션 게임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리적거린다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을 중점을 두고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이프 스쿼드를 처음 보고 딱 느꼈던 감정은 아 뭔가 새롭고 다양한 무기가 많다 였습니다. 알파 테스트에는 총 13개의 무기가 있고 각 무기마다 다양한 개성과 전략이 있어요. 플레이어가 두 개의 무기를 들고 스왑해가면서 무기 간의 콤보 연계를 이뤄내는 것도 재미라고 할 수 있죠. 3인칭 액션이기 때문에 유저가 내 캐릭터를 보면서 플레이하잖아요. 기획에서 요구하는 의도대로의 자연스러운 조작을 위해서는 기존의 애니메이션 블렌드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명확했고 덕분에 상체와 하체의 애니메이션 블렌드 시스템을 우리 게임의 스타일대로 녹여내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하이프 스쿼드는 근접 무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투사체를 발사하는 원거리 타입 무기도 몇 종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근접 전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기보다는 도심을 배경으로 언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는 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루즈하게 흘러가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배틀로얄에 비해서 페이스가 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한 판을 진행하는데 길어야 12분, 13분 정도가 플레이 타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캠핑적인 요소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캠핑보다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아무래도 한 곳에 머물러서 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빠른 페이스로 교전을 유도하고
성장 바탕으로 시원한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전투가 끝이 아니고 지하루트, 옥상, 골목골목, 건물 사이사이를 은폐엄폐해가면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꽤 긴장감이 있고 스릴이 있습니다. 아까는 무기 전투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하이프 스쿼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바로 게임의 재미를 더 증폭시키는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입니다. 거점, 유저가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계장치들, 탑승 오브젝트, 무빙워크, 리프트, 짚라인 등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이프 스쿼드는 거점을 점령하는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핵심 요소예요. 매 라운드마다 활성화되는 다양한 거점들이 있고 이 거점을 점령했을 때 하이프라는 게임의 성장 재화도 얻게 되고요. 사망한 아군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다가도 역전을 하고 반대로 이기고 있다가도 역전을 당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거점이 맵 곳곳에 있고 라운드마다 켜지는 거점이 달라요. 그런데 특정 거점은 유저가 조작해서 기기장치를 작동시키면 거점의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거대한 엘리베이터처럼 지상, 지하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다양한 변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이프 스쿼드의 아트에는 자유와 개성을 담고자 노력했어요. 시대적 배경은 가까운 미래를 목표로 추구했지만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을 법한 도심이라는 공간 컨셉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 골목, 도시의 간판, 숲길과 도시길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느낌들, 익숙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캐릭터는 개성도 있지만 친근감 있는 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지닌 건강함과 특징이 잘 살 수 있었으면 했고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캐릭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메뉴에서 이모션과 보이스를 함께 보면 캐릭터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으니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좀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미있는 감정을 느끼면 개발팀에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고요. 알파 테스트 단계부터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그 참여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는 그걸 양분 삼아서 더 멋진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게이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보다 많은 게이머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대전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접 액션으로 가능한 모든 배틀을 여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하이프 스쿼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